날씨 좋은 세상인데. 태풍이. 오! 오! 역시. 오. 사진 속의 동식물들이 다 이렇게 태풍 이름. 정말요? 아, 역시.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힌트 보면은 매미밖에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 백합, 히비스커스, 뭐 이런 사슴도 있고. 있었나요? 뭐 태풍 백합 이런 건 좀 낯설죠. 네. 네. 네, 백합 순 우리말로 이제 날이 이렇게 되니까. 날이 들어갔죠. 히비스커스는 태국어로 이제 차바라 그럽니다. 차바.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사슴은 말레이시아어로 이제 루사라고 합니다. 루사. 아, 그러니까 다 태풍 이름이네요, 그죠? 그랬네. 네. 저희 들어봤네요, 뉴스에서. 그래서 태풍 원래 이름들은 이제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이름을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좀 순한 동물이나 식물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취지인데 한번 이제 큰 피해를 입히고 가는 이런 태풍이 있고 나면은 그 태풍 이름을 아예 영구 제명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루사하고 매미 같은 게 이제 제명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루사랑 매미랑 이게 연달아 와가지고 피해가 더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이 루사가 2002년 그리고 매미가 2003년에 왔는데요. 이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비 피해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강릉에 하루 동안에 87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됐는데요. 건물과 주택 8천여 채가 침수가 됐고 또 도로와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정말 많은 강릉 시민들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사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바로 연달아서 매미가 또 한반도를 강타하게 된 거죠. 그 매미는 강풍의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제주도의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날아가는 그 장면이 깜짝 놀랐고요. 또 부산항에 900톤급의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인데요.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아까 그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줄 때 상륙 당시에 이게 슈퍼 태풍이었는지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최대 풍속 이걸 기준으로 초속 67m를 넘을 때 이제 우리가 슈퍼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매미는 아까 제주에서 기록된 그런 게 이제 초속 60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거죠. 살짝만 낮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강력이었어. 네, 그렇죠. 초속 60m, 네. 초속 67m. 네, 그렇게가 피해가 컸는데 그래도 슈퍼 태풍이 아니었으면. 예, 그렇지만 여기 좀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었던 최대가. 네. 초속 60m까지만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풍속계가. 아,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그것까지만 예.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예. 말씀이죠. 지금은 초속 80m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당시는 초속 60까지만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이 네. 60.0 이렇게 딱 기록이 됐던 그럼 것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었던 실제로는 아마 예, 더 큰 풍속이었을 거고 제주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 하루 전날에 오키나와로 이제 태풍 이렇게 매미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오키나와에서 기록된 풍속은 순간 최대 풍속으로 초속 74.1m. 와, 74.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제주도 올라왔을 때에도 이제 그런 이미 슈퍼 태풍이었고, 예, 제주도 올라오면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아마도 슈퍼 태풍인 상태로 상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